이번 시간은 PHP에서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를 개발이라고 하죠. 이 PHP에서는 주로 이제 웹 서비스를 만드는 행위가 이제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요. 이 개발을 하려면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. 이 개발 환경은 되게 복합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뭐 이 PHP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뭐 리눅스나 아파치나 MySQL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할 뭐 에디터나 이런 것들도 다 개발 환경에 포함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후부터는 이 뒤로 가면 이제 실습들이 계속 할 거잖아요. 그럼 실습을 할 때 가급적이면 같은 환경이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환경을 좀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예, 이번 시간에 실습 환경과 실습용 에디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. 자, 비트나미 LAMP 스택을 이용해서 설치한 가상 머신을 실습 환경으로 사용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생활 코딩의 수업 중에 비트나미 수업을 들어가 보시면 이 링크도 있죠. 비트나미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상 머신에다가 리눅스, 아파치, MySQL, PHP를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. 예, 그걸 보시고 PHP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실습용 에디터로는 이 앱타나를 사용할 건데요. 이 앱타나라고 하는 에디터에 대한 사용법은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앱타나란 무엇이고 앱타나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 간략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. 요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앱타나나 비트나미를 설치하는 방법을 다 숙지하셨고 세팅을 다 끝냈다라고 간주를 하고요. 제가 앱타나를 실행시키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저번 수업 중에 비트나미 수업의 두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자, 여기 두 번째 동영상을 보시면 이 두 번째 동영상에서 서버로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앱타나에서 이 프로젝트를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다라고 간주하고 이후부터 나오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럼 여기 보시면 코딩 에브리바디 밑에 이 이미지나 애플리케이션 HTML 같은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습니다. 이 파일들은 기본적으로 이 비트나미가 제공하는 파일들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지 않은 파일이거든요. 불필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은 삭제를 해버리세요. 예. 뭐 삭제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좀 깔끔하게 시작하는 게 기분이 좋겠죠. 그럼 여기 있는 파일을 싹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프로젝트 밑에다가 앞으로 제가 그 파일들을 추가해서 이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.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는데요. 만약에 그 실습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디렉토리를 각자 자신의 폴더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그거는 예전에 만들었던 수업들은 실습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시고 이 코딩 에브리바디 밑에다가 여러분 그 예제들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한 다음에 코딩 에브리바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요.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New로 들어가서 파일을 선택하고요. Hello World.html 파일을 생성을 하고 여기다가 제가 Hello World라고 입력하고 Ctrl S를 눌러서 Save를 하게 되면 자, 이 비트나미의 IP,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적혀 있습니다. 19.168.0.65가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IP인데요. 여기다가 방금 생성한 helloworld.html을 입력하여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world라고 하는 예제가 이렇게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. 이렇게까지 잘 따라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겁니다.